Nice Game TV.운전해서 혼자 있으면 진짜 무서웠어. 자, 고품격 에로에로 롤러 3부 시 아, 너가 다 이거 보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3부를 롤러 아 롤러래 모주룩에서 네. 저희 옷은 다 지금 모주룩에서 네 모주룩 협찬이 이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네. 저희 랩파티 할 때 저 이거 일주일째 저희 추운데 좀 입을까요 이제? 네 그렇죠 3부니까 저 이거 일주일째 입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있을 그 단군의 페넘브라 암네시아보다는 무섭지는 저는 일단 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비디오 게임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해본 모든 공포 게임들 중에 네. 형이 너 그 느끼는 공포랑 제가 느끼는 공포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코드가 다른데 유머 코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데 아 뭐 그렇게까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둠 쓰리. 어 둠 쓰리도 무섭잖아요. 갑툭튀. 아, 근데 형 FPS를 너무 잘해서. 그니까. 다 헤드샷이야, 이제 만나. 둠3를 했어야 되네. 깜짝깜짝 놀래. 아니, 페넘브라 할게요. 페넘브라 하면 돼. 페넘브라. 그냥 할게요. 해보고 안 무서우면 무서운 거, 안 무서우면 안 무서운 거지. 뭐,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다. 안 무서운데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고. 데드스페이스. 그것도 깜짝깜짝 놀래는 거야? 어. 근데 그거는 무기가 있어서 놀래도 그냥 다 잡아 죽이면 되거든. 아. 근데 암네시아는 죽일 수가 없어요. 난 예전에 풀스로 0 시리즈 할 때도 되게 무서웠는데 0제로가 무서워. 0제로가 무서웠는데 그것도 풀스2. 나 하프라이프 1이 진짜 무서웠어. 왜? 풀스3에서 풀스2 안 돌아가요? 그때는 그 용산 던전 시절에서 혼자 밤에 추운 이런 겨울에 저 혼자 밤에 남아서 했거든요. 아침까지 한 이틀인가 3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곰TV에 지금 그 올라가 있을걸요? 다운로드 어디에? 옛날 사운드. 그게 오늘 혼자서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퇴근하고 퇴근하는 걸 배웅을 하고 혼자서 터벅터벅터벅 아우 배웅까지 그냥 가 올라와서 던전 입구에 들어가면서 미용실 그 복도 한번 보시고 들어가서 암네시아한테 첨벙이 안 무서웠어요? 그게 첨벙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막 도망가잖아. 도망가서 문을 딱 만나는데 당기는 문이야. 밀고 문을 밀어야 되는데 문이 안 밀어. 당겨야 돼. 당기다가 웃긴다. 죽어 한번. 그건 웃긴다. 아 그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포 게임을 아 공포 게임을 왜 해? 그 무서운 걸 이 생각했거든요. 해보니까 좀 느낀 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 저. 그런 거 좀. 우와! 이러고. 으카! 우와!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 첨벙이 하이라이트 편집해놓은 거 있던데 네. 그거 혹시 지금 좀 보여줄 수 없나?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거 링크 주소를 모를 거야 아마. 아 우리 게시판에 올라와 있구나 참. 게시판에 있는 걸로 보면 되긴 한데 준비되기 전까지 마저 또 얘기를 시작해보죠. 네. 그 이제 신3 신3인데 NLB 얘기를 해야 돼요. 내일! 모레! 모레 일요일에 시즌3 첫 대회요? 한국 첫 공식 대회 전세계 국내에서 했어요. 어? 닌헤이크고 한국 국내에서 했어요. 한국 여러분들이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공식 대회는 시즌3입니다. 네 그렇죠. 나이스게임TV LOL 배틀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는 재미는 좀 신선할 거예요. 되게. 새로운 아이템들 지금 왜냐면은 인벤의 뭐 추천 공략 이런 데 올라왔던 건데 상대가 라인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다가 뭐 마나가 떨어지거나 코어템이 나오면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무조건 타워를 라인을 밀고 타워를 치기 시작을 하래요. 그러면 상대가 도착하기 전에 타워를 깬대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특성 상점 가서 다 아이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걸리는구나. 바로 못 사고 이거 살까? 이건 뭐지? 찾는데 오래 걸려. 찾는데 그래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찾는데 오래 걸려. 이거 무조건 타워를 밀어. 그러니까 다들 보고는 뭐지 했다가 빵 터지는 거야 그거 보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진짜 깨알 팀이다 이거. 근데 맞아요. 나도 이거는 그랬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먹히네. 특히 더 먹혀요. 일단은 난 그 주문형 하나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익숙치가 않아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판테온의 집을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방송 안 끝나니까. 신3 입타죠. 신3 입타죠. 자 신흑의 양날 도끼
에스테이시 뭐냐면은 이거 야만의 몽둥이 상위템이기 때문에 야만의 몽둥이에 루비 수정 그쵸 체력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유 지속 효과가 물리 피해를 줄 때마다 7.5%의 방어력을 관통시켜요. 감소 그 관통해요. 이게 최대 4회 관통돼요. 중첩. 그럼 7 중첩이는 7.5 곱하기 4는 30%. 그렇습니다. 30%가 되잖아요. 30에 30% 방어력 30%를 무시한다는 거죠. 네. 이걸 다음에 가야 되는 템은 최후의 속삭임이에요. 왜냐면요. 판테온에게는 흡혈 스탯이 의미가 없습니다. 판테온은 평타 기반의 챔피언이 아니에요. 오로지 스킬 기반의 챔피언이기 노커.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노커죠. 그렇죠. 그래서 7흑의 양날조끼 순식간에 풀스택 다 채울 수 있어요. 30% 거기에 최후의 속삭이 40% 그리고 룬과 마스터리로 방관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최대 70 그것만 해도 70인데 룬하고 방특하면 어쨌든 그냥 거의 트루뎀이 나온다는 거지. 거의 트루뎀이죠. 그리고 기본 방관도 붙어있잖아요. 15 그건 뭐야? 아 그렇지. 네. 그거에다가 그렇습니다. 특성에도 이거. 있고 룬에도 있고 그러니까 15에 방관이 지금 너프되긴 했는데 한 13까지 나올 거예요. 13인가? 13까지 나오고 마스터리에서도 찍을 수 있고 8%로 내려가긴 했지만 다 찍으면요 요렇게 템을 간 다음에 수호천사를 가고 그 다음에 신발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아 거기서 여기서 연구를 해 자기 템들이 정리를 하고 말을 해 정리를 하고 얼어붙은 건틀릿이라고 하는 아이템 스탯 보셨어요? 네 그게 사기죠. 오 근데 만화가 붙어있긴 하긴 한데 아, 주문력이 붙어있잖아. 네. 판테온에게는 궁극이 대강화와 재훈이의 방패가 마법 개수예요. 주문력 개수예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본인 쪽에서 민병대 끼고 대강화로 맵 중간에 떨어진 다음에 쫙 따라가는 거 달려가는 민병! 거. 민병! 아 민병대가 그 타워 못 쓰게 하는 건가? 아니 아니요. 8초 지나면은 이속 8초간 엄청 빨라지는 거. 체력이랑 만화 한꺼번에 힘박 업그레이드에서 본진에서 티어 3 이벤트. 그래서 지금 그 뭐 프로게이머들도 막 방송에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서퍼 람먼스를 거의 반 예능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템을 나중에 그 수정 플라스크랑 시야석이랑 이런 거 맞출 때까지만 라인에서 버티다가요 그 다음에 딱 민병대 신발이 뜨는 순간부터 집에 갑니다. 그냥 집에 가면은 포션이 3개가 충전이 되고 와드가 5개가 충전이 돼요. 굴러요. 그리고 진짜 미칠 듯한 이속으로 람머스가 구르기가 끝나기 전에 맵 중앙에 도착합니다. 어? 민병대가 지금 그래요. 그 정도예요? 헤카림도 지속이 약간 민병대 짧아서 약간 아쉽지만 슈레리나 하면은 뭐 본진 근처쯤에서 어떻게 교전이 펼쳐지면은 민병대 이속 받고 말도 안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레이가 가능해요. 서플 람머스를 이렇게 하면은 원딜을 혼자 어떻게든 버티라고 해놓고 람머스가 전맵을 갱을 다닐 수가 있어요. 서플 람머스가. 오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기동력의 장화에 민병대 옵션을 인젝트를 네. 하고 네 슈렐 거기다가 슈렐까지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오. 그리고 이속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이속 올라가는 아이템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도 가면은 뭐 괜찮은데요? 네 헤카림이 드디어 헤카림이 드디어 아 정화가 나왔습니다 이거 천봉이가 쫓아오고 있어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거든요. 진심이었어. 저 잠깐 나한테 맞았어요. 이게 당겨야 되는 문이에요. 아니요, 그거 레버를 올리면은 시간이 내려오는데 아, 맞아. 제대로 안 올리고 간 거예요. 맞아. 레버를 제대로 안 올리고 갔어요. 다쳤어요. 네. 네, 여기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카피디가 갱 왔어요. 보시면 되게 뜬금없이 제가 하다가
옆에서 놀래켰구나. 네. 하필이야 갱어놨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거 다운받을 때는 정액제가 그렇습니다. 매우 아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서 유용하다는 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씩이긴 하지만은 정액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는 거를 첫 걸음을 뗐어요. 네 이제 BJ들 콘텐츠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위대한 첫 걸음을 몇 개 올라갔죠 벌써? 네 그렇죠. 지금은 불량 불량의 유로 유로트러 네 하고 LOL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CRL 거 올라갔고 추가될 예정 양띵님이랑 여대생 그리고 꼬마 꼬마 거 몇 개 네 이렇게 저희가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양띵은 마인크래프트 일단은 마인크래프트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일단 LOL로 시작을 마인크래프트가 꿀잼이에요. 양띵은. 대박인 게 이야기를 들어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방송을 많이 안 봐서 핵전쟁이라는 컨텐츠를 양띵님이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입니다. 뭐 8개 시점으로 녹화를 다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든대요 자기들끼리. 아, 그거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인크래프트 그건 봐야 돼요. 개인 시점이 아니라 개인 시점을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그걸 다 편집해서 아예 컨텐츠로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가면 저쪽에 만난다 그러면 저쪽 화면도 갑자기 전환되면서 네. 좀 가면 있구나 이렇게 서로 막 그거를 마인크래프트 하는 분들끼리 각각을 다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해서 진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돼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나왔어요 그 콘텐츠가? 그걸로 방송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방송으로 하고 있다고요? 녹화 방송이에요 그럼? 네 녹방용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방에서 생방도 진행을 하고 와. 퀄리티가 저 이거 생각한 것보다 그것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받기 위해 이야기 중입니다. 이야기 중이고요. 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핵전쟁 시청자 수가 3만 명 이러는데 네. 최고 인기 콘텐츠예요. 그거 때문에 양띵이 LOLBJ가 아니에요. 마인크래프트로 정말 많은 마인크래프트 인기 때문에 사실 양띵이라는 BJ가 뜬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진짜 그런 컨텐츠화 포장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이거저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꽤 오랫동안 양띵이 뭐 그 대리랭 뭐 이런 것 때문에 LOL 유저들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해야 방송을 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이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고 뭐 그 대리한 분을 계속 깔 거면은 지금 여기 양띵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그때 지스터 때 왔잖아요. 네, 저도 저 처음에 했어요. 몰랐어요. 양띵 귀여워요. 실물이 훨씬 나으시던데요? 실물밖에 못 봤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주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 전 팬인 줄 알고 앉아있는데 양띵이었어. 팬이면서 인사를 해서 아, 예 하고 갔거든. 양띵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롤마켓도 그렇고 저희 진짜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네. 그건 조만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남의 거는 얘기를 잘도 하지만 우리 거는 숨겨. 제일 나쁜 놈들이죠. 남의 거 얘기해도 되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우리 야, 떠도는 건데! 우리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거 얘기한 직원한테 야 뭐, 장난해. 너 괜찮은 거 치지 마. 이런 거라. 계약서 쓰고. 진짜 나쁜 놈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비디오 게임 방송 저도 이제 내일 오후에 비디오 게임 방송 또 할 거고. 네. 근데 저 그 전에 끝나면 어떡해요? 그냥 끝나면 가요 집에. 응? 가면 되지. 저 스튜디오 세팅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형은 혼자서 하면 돼. 아니, 그리고 아 스튜디오 세팅 다 돼 있잖아요. 그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물려?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카페에서 얘기하면 돼. 녹화만 끄면 되잖아. 녹화 끄고 뭐 재방송 같은 거 틀어놓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 안 끝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한 시간 후를 걱정해. 아니 근데 봐봐 공포 게임인데 헌에 밖에 무슨 게임 그 뭐가 재밌어. 헌한지 안 헌한지 저기는 잘 안 보여. 그리고 혹시 3D 게임 잘하세요?
완전 저는 그 1인칭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3D 게임. 전 FPS 1인칭 게임. FPS 킹이에요, 킹. 아, 그래요? 아, 저는 1인칭 게임을 잘 못해서 너무 어지럽고 구토 막 이랬는데 그 핑계로 빵테를 했죠. 그 팁을 알려주더라고. 30분 전에 키미테를 붙이라. 근데 저는 FPS를 막 좋아하고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곧잘 즐겼으니까 그런 걸 안 하다가 예전에 이제 FPS 중계할 일이 무서워서 뭐야. FPS 중계할 일이 생겨가지고 진짜 고수분을 초빙을 해서 며칠 동안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하루 3시간 아니요. 나였나? 한 3시간 그때 국가대표 누구였는데 3시간씩만 이렇게 배웠었는데 와 토했어요 진짜 그때. 멀미하고. 그러니까. 그 집중해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 이거는 바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미용학원. 미용학원이 있거든요. 헛개수를! 헛개수만 바꿨어요. 이거 좀 빌려주세요. 방송 소품으로 쓰기에. 옆바꾸 드시고. 전형 눈깔이 너무 무서워! 전형 진짜. 눈깔은? 전형 눈깔. 나는 이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떤 남자애가 남자 화장실에서 머리를 검은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씻고 있어. 근데 옆에 여자 머리가 머리에 하나씩 다른 가발을 머리를 감기고 있어. 얼마나 그래 진짜. 머리가 여기 하나 떠 있어. 우리 남자애를 이렇게 머리 감기고 있어.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저는 내일은 이제 슬리핑 독스나 LA 누어르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뭘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액션 게임도 좋아하는데 나는 모든 게임을 그렇다고요. 그냥 퍼즐 게임을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거 싫어요. 퍼즐 게임 재밌는데. 페넘브라도 약간 퍼즐 아니에요? 약간 그런 퍼즐이 있죠. 암네시아 그런. 난 되게 헤매는데. 나 머리 쓰는 거 정말 싫어. 빨리 죽이고 빨리 넘어가자. 근데 거잖아. 해보면요 시청자들이 알려줘요. 아 맞아. 시청자들이 알려주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페넘브라는 하나의 팁을 주자면 육포가 중요합니다. 나오는 육포가. 육포가 뭐예요? 먹는 거? 육포란 아이템이 계속 나와요. 아 그거 이렇게 던져주는 거구나. 어떻게 쓰는지는 팬들이 시청자들이 다 알려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즌3 얘기하고 있었죠? 죽음 물고 소나기 얘기 한번 하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이제 바뀌는지, 어떻게 써야지? 그냥 쓰고 되는지. 녹이면 돼요. 주문력 높아지고요, 가격 싸지고요. 블라디 혈사병 상위호환이고요. 안 녹던데? 녹아요. 아니 템을 잘 갔는데도 안 녹더라고. CS가 그때 상대 템이 더 좋았나 보죠. 그때 내가 마방 템이 쩔었. 아니 그때 방송을 하셨는데. 아니 내가 또 딱 해봤거든 또. 그때 방송을 하셨는데 막 대파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 이블린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와 막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시청자가 스크린샷인가 뭔가를 올려주셨는데 게임 시간 25분인가 넘었는데 CS가 130개야. 그러니 약하지. 그럴 수 있어. 아니 나 그러니 약하지. 넉스 10분이야 30개였는데 뭐. 아까 그럼... 네 말 맞았어. 그 템 보느라 랄 안 가고 막 템 막 갈 게 많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파가 근데 약간 그 운영 똑같이 예전처럼 하면은 똑같이 된다는 건가? 네, 똑같이 그렇게 된다?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연구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 특성부터 봐야 돼. 근데 주로 서포 쪽으로 좀 치중돼 있지 않아요? 그 아이템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딜탱 지금은 서포트과 딜탱. 아 대파가 개쎄인가요? 네. 개쎄. 개쎄다는데 사기? 네.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사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지금 액티브 아이템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기능공 마스터리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액티브 아이템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것까지 아예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서포트 계열 있잖아요. 네. 지원하는 유틸리티 기능. 네. 실제로 우리 유틸리티 쪽이 마스터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딴 데는 우리 크게 바뀐 거 같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크게 바뀐 게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데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근데 유틸리티 쪽은 완전 체감할 수 있게 바뀐 거죠. 말해도 뭐 하나 찍으면 뭐가 아이템이 아예 생기고 막 이런 식이니까 앞에 것도 많이 바뀌는데 느껴 이렇게 보이는지 안 할 뿐이지 유틸리티 아예 막 보이니까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지금 느낌 자체가 공격 마스터리 쪽은 좀 애매해지고 하향을 많이 됐고 방어 쪽은 버릴 게 없이 너무 아깝고 유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꿀들인데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형적인 921은 이제 좀 많이 안 나오잖아요. 921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들 쓰는 거 보면은 막 10, 13 막 7 막 이런 식으로 다 섞어서 지금은 진짜 특성이 이제 다양화될 것 같고 뭐 곧 정석이 나오겠지. 특성부터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21, 9 이거가 딱
그 계속 가고 싶은 게 마지막 그거를 참 버리기 아깝거든. 그렇게 하죠. 마스터리의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가장 매력 있는 것들이 딱 포진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9가 지금이 되게 의미가 많이 태생이 됐어요. 기존에는 3티어 때 딱 뭔가 포인트 하나짜리 뭐 핵심적인 있었는데. 것들이 딱 있었는데 지금에는 뭐 방어구 가르기 이런 것도 다 2티어로 올라오고 하면서 9 포인트에 9가 적어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1을 박아도 나머지를 3, 3, 4, 3 이렇게 21 원딜 같은 경우도 21, 4, 3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많이 박는 것도 있고 어떻게 가냐? 멍청 21, 아, 21, 21, 4, 3이면 21, 기적이 6, 4 기적이 저 가라 또 있네 기적이 저 가라 또 있어 24? 고천병의 흡수를 안 가고 나는 오 예리한데? 괜찮은데? 이 생각에서 아니면 30레벨이 안 됐니? 아니면 막 방어에다가 27을 쓰고 유틸에만 3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발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제는 뭐 21구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올방 나서스가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올방 요새도 많이 됐어요. 올방 써요. 올방에다가 나서스 뭐 전멸이 아니라 유채화 이런 거면은 소환사의 진노에만 1포인트 딱 찍고 점화 유채화로 방어 두 번째 칼에만 다 30개 다 찍고 21에 9, 아 1에 29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그니까 내가 보기엔 이 패치가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동안 좀 많이 정형화 돼 가고 있었잖아요. 그걸 많이 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가.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한국 매뉴얼이 나올 때까지 과연 한 달이 걸릴까? 전 그 안에 뭔가 나온다고 매뉴얼? 네. 그 뭐 공략 같은 거? 정석 결국 한국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정석을 이 안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거기에 결국 뭐냐면 인벤의 엑설런트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벤 공략에 엑설런트를 사람들을 가장 많이 따라하거든요. 전 어느 근데 거기 말도 안 되잖아. 아미키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수들은 자기가 막 찾고 이러지만 그런 거를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따라한다라는 거죠.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누가 하나가 딱 치고 나와서 이게 좋다 그러면 다 그거 쓰다가 아니다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재밌어질 것 그러게요. 같아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꿀 파는 챔프들은 일단은 통계로 나온 거는 티모. 티모 같은 경우가 이번에 루나네 허리케인. 네 루나네 허리케인에다가 그 역병의 비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상이템. 굉장히 좋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바돈의 죽음목까지 했으면 혼자 진짜 다 녹이고 다니는 라이즈 마나문의 상위템 때문에 무라마나 무라 네. 무라마나 맞아 무라마사 무라마사 네 그리고 무라마사 그 신지드 같은 경우에는 대천사의 그 지팡이 상위템인 대천사의 포용 대천사의 포용 세라프의 포용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라이즈가 마나문에는 공 네. 근데 그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마나문에 연운에서 마나문에 갈 때 마나 가는 데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스킬 한 번 사용해서 마나가 4가 늘어나냐 5 늘어나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운 상태로 풀 스택을 쌓고 그다음에 바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카탈 연운 그다음에 연거미 지팡이 돈 맞추면서 스택 쌓아 놓고 나중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질러 버리면은 바로 진화. 아 무라마사는 그러면은 AP 챔피언에게 도움이 되는. 네. 마라 그러니까 마라무나. AP AD 상관없이요. 스킬 뭐. 데미지가 그대로 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나를 써서. 그게 또 그거잖아. 돈 안 들고 네. 스택 쌓이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750 최대 마나를 쌓으면은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신지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트리로 해가지고 카탈에서 연운 쌓아놓고 신지드는 그 Q를 켜놓으면 연운이 계속 오르거든요. 그게 뭐 PB에서는 지금 이미 칼질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풀스택 진짜 금방 차요. 그게 거기다가 그 지속하면서 내 마나가 닳지만 최대 마나가 늘어나니까 마나 소비도 굉장히 균형이 잘 맞고 그게 신지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어가 체력으로 가거든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방어가 아니라 마나가 체력으로 가고 체력으로 가요. 신지드는 라이즈는 마나가 데미지로 가고 개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라마사로 폭딜을 하고 무라마나 아무튼 네. 무라마나 신지드는 대천사의 포용으로 말도 안 되는 실드까지 업고 가는 그게 액티브 발동하면 자기 그 현재 마나의 30인가 33%를 그 실드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마 이게 이렇게 쭉 가지 않을 거고 뭔가 좀 많이 너프되고 너프되고 버프되고 버프되면서 이제 조정을 해 나갈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일반 유저들, 프로들은 그거를 뭐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 유저들은 뭐가 꿀이다, 이거 패치될 때까지 이거 빨아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시즌입니다. 라이엇도 이런 거를 감안을 했기 때문에 프리시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죠. 본격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즌3 아니에요? 프리시즌이에요 지금. 프리시즌이라도 레이팅 올라가잖아. 응?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말은 그렇게 해놓은 거지. 말만 프리시즌. 그러니까는 발빼기 좀 해놓은 거야. 어차피 거죠. 지금 실시즌 레이팅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프리시즌이라서 뭐 레이팅 변화 없고 그런 거 없어요. 투기야 다시 한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싱드가 그래서 너무 센데 티모가 되세거든요. 탑 싱드 사실 하드 카운터가 블라디가 아니라 티모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진짜 희한한 지금 눈치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티모는 지금 공속 티모가 네. 엄청 좋아졌다라는. 루나의 그 AP 루나 공속 티모. 아. 공속 티모. AP? 네. AP 공속? 네. 루나의 허리케인. 루나 허리케인은 이제 순수 공속에 세 발로 나뉘어져 나가는 거고 스위치. 여기에 역병의 비수 정도만 두르면은 마방 팍팍 깎으면서 라인 쫙쫙 밀면서 챔프들 다 녹이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티모, 신디드, 라이즈 이게 지금의 꿀이라는 꿀 말고도 근데 연구되고 있는 게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특이한 컨셉의 템 중에 하나가 신성의 검이 굉장히 특이한데 신성의 검은 공격 속도 증가가 60%인가 있는데 치명타 100% 3타 동안 치명타 100%의 공격 속도 아니라? 100% 3초가 아니라 3타를 3타? 때릴 때까지 그래서 공속이 100%라고요. 판테온 공속이라는데요. 그게 아니라 치명 100이지 이거 심장 추적자.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어떤 이게 세 방이 치명타가 뻥뻥뻥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눌러놓고 평타를 안 쓰고 이렇게 스킬가 쓰는 것도 지금 연구가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신성의 검은 뭐 좋다 나쁘다 말이 많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세 번 백타클이 공격 속도 증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신짜오가 있거든요. 신성의 검은 켜고 3규격 하면은 짜짜짜 심장 추적자가 진짜 오늘 한 줄도 가기 흘러들어 나왔어. 판테온 심장 추적자가 챔피언의 두 배의 데미지를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100% 치명타를 주면은 네 배의 데미지를 준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그게 어쨌든 심장 추적자 판테온은 폭딜이 안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속 스탯이라는 건 근데 그렇게 안 비싸. 신성의 검이 2,200원인가? 이렇게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공속 아이템 자체가 판테온한테는 네.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딱걸 해보라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딱 쓰고 신경 쳐서 촥촥촥 했는데 애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면 거기다 아까 얘기한 치명의 양날 조끼 그 다음에 최후의 속삭임 거기다가 신성의 검 딱 해가지고 방관 다 찍으면서 크리가 뻥뻥뻥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부어있어. 그렇게 다 세지.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거 공부하려고 2000 넘는 심장조차 크리 안 뜬다고 제보 2000 넘는 고랭들이랑 프로게이머들 관전하고 있는데 그 점수대에서 탑방태를 두 번인가 세 번을 봤어요. 방태 다 캐리 쑥쑥쑥 하면 다 녹아. 그러니까 일단 그 템트리 치르기 양날 도끼 최후의 속삭임 치르기 양날 도끼가 그게 진짜 대박 가렌 딱 그거 치르기 양날도끼 최후의 속삭임 치르기 양날도끼가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하얀 야만의 운동 자체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거기에 루비 수정 받고 바로 이제 치르기 양날도끼 가면서 스탯이 평타 기반이었거든요. 치르기 양날도끼가 근데 그게 아니고 물리 피해로 바뀌니까 오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가렌의 심판 4개 무조건 거의 확정이고 들어가면 거기에 방관 어차피 방관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전에는 가렌으로 최후의 속삭임을 먼저 가는 템트리가 그나마 가렌 야몽 최후의 속삭임 이렇게 가는 거였어. 방관으로만 가는 데미지를 올리는 게 방관으로 그 심판 데미지를 최대한 주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니까 가렌도 확실히 좀 좋아졌고 히드라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히드라는 뭔데요? 그러니까 티아멧 상위 업그레이드 템인데요. 액티브로 쓰면은 주위에 물리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 말하자면 생기는 거예요. 짧은 쿨타임에. 그리고 그게 생명의 흡수도 약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티아멧 자체를 안 쓰잖아. 네. 가기도 힘들어. 하이템을 안 쓰니까 그것보다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굳이 뭐 그걸 써. 히드라는 그렇게는 히드라보다는 모르겠고. 저글링이 그렇습니다. 저글링보다는 울트라가 자리 바꿀래? 나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얼어붙은 건틀릿? 네. 그것도 얼어붙은 건틀릿이 그게 속성이 대박이에요. 스카노 대박입니다. 그 얼어붙은 건틀릿이 또 라이즈하고 잘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즈는 아니, 지금 라이즈. 아이템이 차고 넘쳐서. 근디는 아닌가? 아니야, 라이즈도 좋아요. 라이즈가 가는 템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어붙은 것들을 딱 가니 못 건드리더라고 그냥. 리안드리의 고통도 지금 뭐 너무 리안드리의 고통이 뭔데요? 그 현재 체력빌에 도트 데미지를 줘요. 스킬이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광역 스킬은 조금 더 뭐 적게 주고. 그래서 뭐 신지드, 애니비아 뭐 이런 챔프들이 그 기계한 가면 상위 업그레이드 템이에요. 그래서 신지드 아까 말했던 게 딱 그 틀이에요. 카탈, 연운, 영검의 지팡이, 리안드리의 고통 꽉 찼을 때 대천사의 폼으로 바로 업그레이드 무적 다 녹입니다 혼자. 방금 뭐가 번쩍하지 않았어? 아 나름대로 연출한다고 했나? 아 그래? 감흥이 없네. 그치? 슬슬 소름이 끼치네. 겁들이 많아. 공포감이 사무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잡지 마세요. 안 무서워. 오늘 뭐 그러면 자, 내가 놀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지. 놀랄 수 있지 깜짝아. 얘는 자꾸 나 물면 네가 해 그럼. 나도 할게 나중에. 다음 주에 해 네가. 형이 오늘 패배하면 뭘 패배?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무서울 수도 있지. 근데 안 무서울 것 같아. 리안드류도 액티브 템이야? 아니요. 그 패시브. 아니, 패시브. 그러니까 나도 계속 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연구가 좀. 빵 이게 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기계한 가면이 아쉬웠던 게 상위템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생겼으니까. 난 모데카이저 많이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번 챔스 결승하기 전에 이거 시즌3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요. 무조건 바뀌어요. 그러면은 정말 누가 우승할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고 OP를 누가 먼저 몰래 찾아서 꿀 빠느냐. OP 아이템을 OP 찾느냐. 그래서 팀 두 개씩 있는 팀들이 워낙 많이 유리해졌어요. 많이. 코치 있고 감독 있고 팀 두 개씩 있는 팀들이 너무 유리해졌어요. 그렇죠. 팀 OP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어렵죠. 일단 거기까지 가기도 지금. 네, 지금 어렵고. NLB에서 수련을 쌓는 걸로. 지금 레이팅, 그러니까 일반 게이머들도 지금 빨리 자기만의 어떤 그걸 딱 찾아서 꿀 빨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서 빨리 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탑 한 테나 두고선 안 하면 되지. 레이팅.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요즘에 레이팅 높은 데서는 몇 점 레이팅 높은 애들이 없어서 2000 넘어갔죠. 2400 1순위. 우리 말해. 우리 벤 뭐해? 상위권에서요? 네. 라이즈 벤 하고 있고요. 라이즈 뭐 신지드 벤. 그다음에 내가 봤던 랭가. 랭가. 카서스도 아직 밴하는 것 같고. 오리아나. 노메이크고. 카서스도 리언드리 보통 엄청 세대요. 아, 그 벽 쳐놓고. 네,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슬로우 상태에서는. 그러네. 지금. 라이즈, 신지드, 필벤. 그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뭐 배네요, 거기는? 똑같아! 그냥. 쉔, 카타리나, 다이애나, 랭가. 블리츠 플래크. 블리츠 밴. 그치, 나다. 방송에서 보이는데. 이블린 밴, 뭐 이런 거. 보이는 대로. 이게 그러니까 빨리 챔스에서 시즌3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500대도 똑같아잖아. 그냥 뭐, 하여튼, 밴 안 하면 짜증나는 것들 밴하지. 아직까지 이게 라이즈가 OP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그 파급력이 사실 방송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천상계에서는 그게 이제 이겨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슬슬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티모도 그러니까 티모를 밴을 해야 되나 이런 건데. 자존심 문제거든.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트위치도 지금 트위치 원딜이 그 루나네 허리케인 때문에 궁 쓰면 진짜 미친 듯이. 루나네 허리케인 속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공격 속도가 100%였나요? 나는 그러니까 고궁.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아니요, 그냥 패시브인데 내가 한 대를 때릴 때 옆에 이렇게. 조그만 구체 같은 게 소환이 항상 돼 있어요, 챔프 옆에. 그럼 내가 한 대 때릴 때, 내 사거리와 상관없이 얘가 정해진 약간 짧은 사거리로 두 방에 멀티샷을 계속 날리는데, 이게 기본 데미지가 이제 그 자기 데미지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오닛들이 적용이 일부가 된다는 거. 레드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코그모, 예를 들어서라든지, 베인 같은 경우에 은하살은 단일 타겟이라도 안 되고,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도 잠깐 나왔던 영상이 빨리 뽑기 쿨감 확 줄어드는 거
케이틀린 헤드샷 올라가는 거. 그리고 티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 쿨감을 줄여줘요? 평타 쓸 때마다? 빨리 뽑기가 원래 그러잖아요. 한 대 때릴 때마다 1초씩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3개씩 탁탁 히트되면서 그 쿨이 확 줄어들 케이틀린 헤드샷 터지는 것도 아 얼만가면? 근데 이제 얼만가면 다 느려져? 네 트위치 독중첩도 적용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트위치는 궁극으로 관통으로 쭈룩쭈룩 다 나가는데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극공속 치중형 아이템이고 사거리가 평타랑은 다르게 그거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안 패치됐다고 안 터지는 걸. 그걸 극대화시키려면은 원딜이 적에게 어느 정도 붙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원딜 아이템은 사실은 지금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루나나 허리케인이 초반에 오 이거 대박 좋다 이랬는데 해보니까 티모나 트위치 아니면 하지 마라. 뭐 요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고 왜냐면은